중앙정보부 창설 60주년을 맞아 8명의 작가가 모였습니다. 국가폭력의 주체였던 중앙정보부가 세워진 지 어느덧 60년. 하지만 그들이 행해온 폭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라는 국가기관이 자행한 폭력, 그 잔재를 살펴보는 뜻깊은 전시회를 김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평화박물관. 중앙정보부 창설 60주년을 맞아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정보부라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폭력. 지금도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 잔재를 14점의 작품을 통해 조명합니다. 전시장 입구 안내문을 넘어서면 석관동 중앙정보부 사진이 말없이 관람객을 응시합니다. 전시장 중앙 벽면엔 국가폭력의 또 다른 주체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의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추어 동선과 구조, 위치가 정교하게 계산된 건축물들이 보입니다. 국가 권력이 건물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폭력을 기획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간 평화박물관에서 연구한 아카이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승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견서 등 중앙정보부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도 보입니다. 고 김승유 씨는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중앙정보부는 1961년 설립된 후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국가 차원의 폭력을 국민에게 휘둘러 왔습니다. 하지만 창설 60주년을 맞은 2021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보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늘 어떤 이 정치적인 그 사건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기관인데, 이 기관이 60년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별로 그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평화박물관이라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작가들은 중앙정보부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그려냅니다. 한 남성이 벽에 대고 공을 치는 이른바 벽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소의 테니스장을 염두하고 만든 이 작품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행해진 폭력에 대한 무게감, 어두운 과거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합니다. 고 유경수 여사의 저격 장면을 반복 재현하는 작품도 보입니다. 이상화된 유경수 여사의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죽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를 점령하고 있는 과거 박정희 시대의 트라우마를 짚습니다. 비극적으로 그 돌아가셨으면 슬픔과 함께 땅에 묻혀야 하는데, 이 박정희 시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꼬집은 작품이 아닌가. 전시장의 마지막 방은 광주와 미얀마에서 군부 정권이 저지른 살인을 고발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를 지적하는 만화가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작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별을 상징하는 조형을 사용하여 희생자들의 얼굴로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중앙정보부의 부운을 형상화한 작품 등총 14점의 작품을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99는 앞으로 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회원과 복원의 미학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11일까지 서울 구로구 스페이스 99에서 개최됩니다. 단비뉴스 김대우입니다.